이 관의 분위기가 굉장히 침착하네요. 네, 점점 더 분위기가 달궈질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내일을 위한 탈출을 시작한 북한 병사 임규남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세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탈주 연출한 이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탈주가 드디어 2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운이나 맛냄새에 비하면 사실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기는 한데 올해도 그렇고 한국 영화 시장 그리고 영화 시장 전체가 나아가서 코로나19 이후의 여파들을 조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반가운 소식을 또 오랜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관객과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분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탈주 영화 너무 시원하고 재미있죠? 이미 여러 번 보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처음 이 자리에서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이 영화 처음 보고 탈주라는 명영화가 입력된 주인공이 게임 퀘스트 하듯이 질주하는 그 속도감에 완전히 반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단 소재 영화를 여러 편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 둘로 나뉜 한반도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그 아이디어와 기획에 일단 감탄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퀘스트를 깨는 주인공이라는 후련함에 대해서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해요. 목표가 있는 인물의 전력 질주를 다루는 영화인데요. 고비가 있으면 넘고 또다시 고비가 찾아오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달려가는 인물인데 오히려 이 단순한 세팅의 반복이 탈주를 조금 새로운 영화의 영역 안에 가져다 놓는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는 과정 사이사이에 항상 연민하고 고뇌하고 실패하고 이런 걸 현실이나 그 영화 속 주인공들에서 많이 보기도 하죠. 물론 규남에게도 그런 면이 있지만 직선으로 달려가는 그 주인공을 보는 쾌감이 상당한 작품이거든요. 군더더기의 사연을 다 쳐낸 알맹이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해 주는데요. 각본의 설계에서부터 이미 두 분이 느낀 그 신선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한 것은 군더더기 없는 그 직선의 달려감에 대한 신선함이라면 두 분은 어떤 신선함을 발견하신 작품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목표 지점이 명확하다? 보통 영화에서 흘러가는 어떤 줄거리에서 그 엔딩에서 뭔가 관객들이 느꼈을 때 아, 이 탈주라는 영화는 뭔가 그 주인공의 시점에서 온전히 달려가면서 마지막에 그것을 해내는지 못 해내는지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관객분들에게는 그게 뭔가 많은 어떤 내러티브에 대한 줄거리가 뭐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돌진을 하고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함께 탑승을 해서 달려간다는 어떤 동질감을 느끼기를 바랬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저는 그 관객분들에게 되게 명확하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 네. 그래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과도 저는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또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되게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아, 너무나 이 명확한 지점을 더 확실하게 명징할 수 있게 더 잘 정말 하나하나 한신한신 그리고 한컷 한컷 세공해서 만들어보자가 감독님과 제가 이야기 나눴었던 그 작업의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연출자로서도 분명 신선한 감각의 각본이었겠죠? 각본이요? 네, 받아보셨을 때, 네, 권정희 감독의 각본을 같이 각색하면서 만드셨죠? 네, 받았을 때는 그 타이틀 이후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너무 많이 내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것도 단도직입적이었었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였는데, 근데 오프닝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넣었어요. 넣고 싶었었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 뭐 이게 빠르고, 그리고, 아, 두 가지, 그, 권선희 작가님 각본을 보고 제가 딱 떠올랐던 메모가, 그냥 이렇게, 영어 잘 못하지만 3S 써놓고, 혼자, 이거는 뭔가 심플한 스토리를 스피드감 있게 스트레이트한 방식으로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뭔가 매혹적인 악몽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 거에 기반해서 오프닝을 설계하고, 근데 설계하면서 뭐 대부분의 이렇게 영화들 이렇게 설명을 말로 많이 해주는 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그거를 연출하고 설계하면서 가장 컸던 점은, 그러니까 되게 은밀한 짓을 규나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프닝에서부터 관객들이 목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훔쳐보는 것이어서 그렇게만 둘 사이, 관객과 규남 사이의 비밀처럼 만들어서 규남의 이제 탈주를 관객들이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일종의 서스펜스가 생기죠. 왜냐하면 어떻게 탈출할지 우리 이미 그 경로를 시뮬레이션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 경로에 다다랐을 때 규남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퀘스트를 넘을지 안 넘을지에 모든 서스펜스가 사실은 앞장면에 보여지는데, 안 그래도 그 오프닝 장면에 대해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이게 첫 장면부터 규남이 눈을 뜨고 그냥 바로 달려버리는 영화가 되는데, 영화의 톤 앤 매너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선전포고 같은 장면이기도 하고 좀 과감한 방식의 오프닝이기도 하죠. 그렇게 규남의 사연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최전방 부대 10년 만기 전역을 앞둔 사람이라는 사연이 드러나요.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년 동안 준비했다는 말도 되는 것 같고, 혹은 1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말 같기도 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조건, 10년 만기 전역을 앞둔 사람이라는 조건이 어떤 과로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떤 힌트가 규남에게 되어준다고 이제 한번 생각하셨나요? 지금 현실에 주어진 삶을 사는데 앞으로도 내가 벌어질 어떤 일들에 있어서 그 미래가 매우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자유를 꿈꿀 수가 없는 삶에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아무런 고민 없이 삶을 살 수 있다는 어떤 안정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규남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무모하고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무섭고 두려운 그런 과정일 텐데, 그 과정을 엄청나게 조금 조금씩 준비를 해서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규남이라는 인물을 연기했지만, 네, 그 규남처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역할의 어떤 동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는 관객분들에게도 잘 분명히 설득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앞뒤 전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예, 그게 명확하게 목적이 선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시간도 안 되지만 이 세계에 빠져들어서 함께 내달릴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저는 너무나 매료가 되어서 이 작품을 온전히 다 바쳐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만큼 뚜렷한 인물이 있을까 하면은 또 딱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자유를 향해서 내달리는 사람? 예. 그냥 인간이라는 어떤 본성에 충실한 인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재훈 배우가 팬미팅에서 슝 쳤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냐면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아니 관상에 춤이 없는데 어떻게 춤을 췄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말에 너무 공감했던 게 관상에 달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민첩할 것 같고 날렵한 동작들이 있고 액션을 다른 작품에서 선보인 적도 있지만 누군가의 육체로 단순한 도망이라기보다 기존의 체제를 넘어서려고 하는 필사의 탈출을 육체로 보여준다면 이 영화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이재훈 배우의 육체성이 돋보이는 영화라서 제가 쇼 영상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캐릭터를 위해서 뭐 대사를 할 수도 있고 감정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몸을 만들고 또 몸으로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캐릭터는 필모그래피에서 아예 없진 않았지만 이렇게 전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처음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육체로 캐릭터를 보여준다, 설득해 나간다 그 과정은 배우에게 어떤 느낌을 가져왔나요? 아무래도 설정상 짧은 시간 뭐 한 2박 3일에서 3박 4일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로 딱 보였고 근데 그 사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채우는 촬영 과정은 3개월 반? 한 넉 달 정도가 됐었던 기억인데 그 육체미를 뭔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가면 갈수록 굉장히 처절하고 몸부림치는 하나의 인간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를 좀 먹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잠을 자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압박을 좀 넣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영화 속에서 대사로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극히 적고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행동과 그 표정, 그 몸짓 하나하나가 이 큰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니까 저를 신체적으로 몰아붙이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사에 대한 제한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한바탕 뛰고 나면은 막 머리가 핑핑 돌아가지고 내가 여기가 어딘지 막 모를 정도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근데 한번 달릴 때마다 감독님이 오케이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달린 사람이었나? 그런 심정으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 절벽 아래로 떨어진 그 순간을 정말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하고 연기를 했었나 하면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그런 연기 테이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하면서 저를 더 극한으로 좀 밀어붙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임무를 진심으로 온전하게 연기를 하지 못하겠구나에 대한 어떤 그 계속 생각과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저를 계속 몸을 던졌죠. 그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재훈 배우가 역할마다 얼마나 전력질주를 하는 타입의 배우인가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좀 속이 상할 정도였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저걸 위해 굶고 달리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잠도 안 자고 이랬을 때 눈에 훤히 보이는 영화잖아요. 이 기회를 빌려서 정말 애쓰셨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 그 노력이 어떤 배우가 어떻게 진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관객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튕겨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은 과시처럼 어떤 장면들은 보일 수 있고 탈출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관객의 마음에 그 애쓴 흔적들이 들어가는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목에서 피맛을 느낄 정도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정필 감독님께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자리에 오늘 구교환 배우는 없지만 그 구교환 배우가 연기한 현상과 규남이 어떻게 보면 좀 한 사람의 양면 같은 인물들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현상이 애써서 억누르는 자유의지를 자꾸만 자극하는 사람이 규남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현상이 규남에게 하는 소리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소리라고 들린 어떤 지점들도 있는데요. 이런 캐릭터 설정일수록 사실 둘의 성향이 완전하게 달라야 하기도 하고
하고 그런가 하면 조금은 겹치는 면이 있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같음과 다름에 대해서 혹시 배우들에게 특별히 주문하셨던 점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작업 방식이 막 얘기를 많이 한다기보다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재훈 배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환 배우님도 그렇고 뭐랄까 그냥 영화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되게 뭐 이런 거? 이런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갖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좋아하는 어떤 영화 혹은 캐릭터들이 비슷한 것이 있어서 거기서 꼭 공통분모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네 아마 되게 명확했어야 됐고 귀남은 되게 정말로 그래서 되게 정확했고 거기서 이제 그 정확성 딱 그 좌표가 있으니까 이제 현상 캐릭터는 그 좌표 안에서 뭐 이렇게 변주를 주든 해서 그렇게 닮은 듯 완전히 다른 캐릭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남은 계속 달려가고 이 사람을 추격하는 현상 계속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쫓아가야 하는 그 구도 자체가 이 영화의 어떤 동력이기도 한데요. 이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시계를 돌려보면 청룡 영화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기환 배우에게 공개적으로 보낸 러브콜 때문에 이어진 탈주가 결과가 나왔죠. 역시 사람은 원하는 게 있으면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투샷을 한국 영화에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튼 상대 배역의 캐릭터에 비춰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나의 캐릭터라는 점도 분명히 배우들과 캐릭터 사이에는 있죠. 현상과 있을 때 규남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셨는지 궁금해요. 혹은 현상의 캐릭터 특징을 통해 입힌 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인물 설정상 뭐 얼핏 얼핏 정보들이 영화 속에서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형과 동생으로서의 또 굉장히 끈끈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신분 차이에 있어서 오는 어떤 위아래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지만 현상은 그럼에도 굉장히 규남이라는 동생을 많이 아껴주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상체계에 있어서 갖지 말아야 할 어떤 꿈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영화 속에서는 아무셈이라는 책이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규남이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정말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현상이 그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꿈을 향해서 펼쳐나갔었던 그런 모습들을 또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의 현실은 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목표와 꿈을 막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내가 동경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지점이면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계속 어떤 거울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동질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어찌됐건 뭐 현상은 그 속에서 규남을 보면서 계속 많이 또 흔들리고 연민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규남이 한번 이렇게 동혁이라는 인물 때문에 계획이 바뀌면서 이제 잡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상이 와서 그 규남을 풀어주는데 탈주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현상은 아 규남이 탈출을 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대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나 아끼는 동생이니까 자신의 어떤 재량을 펼쳐서 어떻게 보면 무마시켜준 상황인 건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규남은 고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떨쳐내고 그냥 네 돌 이렇게 탈출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래서 참 이런 어떤 직선적인 내용에 쫓기는 어떤 관계에 대한 설정이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이 둘에 대한 어떤 그 설정이 너무나 저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또 도망자와 추격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저희 영화가 그런 부분에서 차별점이 되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인 영화라는 인식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둘의 관계성이 진짜 복잡하고 마음 아프고 재밌는 지점들이 있는데 반은 농담처럼 얘기하면 이 두 사람 진짜 왜 이러는 거지 싶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마술을 막 보여준다거나 뭐 아니면 총질을 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려놓고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리 좋아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인상적인 것이 동혁을 잃은 뒤에 깜사빈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먼저 목숨을 잃은 뒤에 조준경을 사이에 두고 그 밤의 철조망에서 규남과 현상이 대립하는 장면이 있어요. 더 명장면이 된 이유는 규남이 족족 쏘는 족족 다 맞추기 때문이죠, 그거를. 근데 규남은 현상을 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일부러 한 도발처럼 느껴지는 구석이 있거든요. 너가 날 한번 살려줘? 그럼 나도 널 살려줄게. 라는 도발처럼 느껴지는 구석이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은 과로로 남겨두는 게 가장 재밌지만 그래서 영화가 개봉하기 전이라면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았겠지만 개봉한 이후고 관객과의 대화 자리니까 그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훈 배우가 생각한 규남 현상을 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을 쏘게 되면 내가 지금 하는 어떤 이 자유를 향한 일종의 그 몸부림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네, 아무리 내가 정말 이 극한의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 사람을 쏜다라는 것은 그 인생에 대한 목표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기 때문에 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정말 동경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시 만났을 때는 그 누구보다 두려운 존재고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그러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 탈주의 시퀀스를 변주한 연속이 이 장면들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각 시퀀스의 목표가 사실은 정확히 있지 않다면 어려운 연출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고비가 있고 탈출하고 또 고비를 만나고 탈출하고 이것의 반복이기 때문인데요. 연출가도 본인의 취향이 당연히 있잖아요. 이준필 감독님 이렇게 각 탈주 시퀀스들 만드시면서 가장 좀 짜릿한 기분이 드셨던 규남의 탈주 부분 어떤 시퀀스였는지 궁금하고 그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 둘러싸고 하셨던 고민의 과정들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시퀀스 전에 컷으로 얘기하면 얘기했던 그 스코프 조준경의 배우님 얼굴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찍고 거기서 이렇게 비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컷하고 저도 모르게 막 가서 죽여 지금 아무 영화 됐다 이런 기억난다. 근데 배우님은 이제 거기에 몰입하고 있으니까 딱 그 표정 보였는데 갑자기 제가 죽여 지금 막 이러니까 정말 좋아 진짜 되게 뭔가가 딱 그 컷이 정말 좋았었고 그다음에 시퀀스로 얘기하면 경무부 장면에 재훈 배우님이랑 서현호 배우님 그다음에 이성욱 배우님이랑 같이 했던 고기가 좀 재밌었어요. 그다음에 뭐랄까 그런 어떤 것도 있고 되게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뭐 다 좋아했는데 그 브라이언 드 팔마라는 감독의 뭐 어떤 그런 히치콕 영향받은 뭐 그런 거 조금 했던 뭐 그런 것들이 좀 괜찮게 되지 않고 그리고 배우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좋아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브라이언 드 팔마가 미션 임파서블 연출했던 생각도 뭔가 지금 싹 스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잠깐 여담이지만 그 듄 시리즈를 찍을 때 드니 빌레브가 티모시 설람이랑 첫 촬영을 같이 하고 우리 영화 된다라는 생각에 카메라 뒤에서 춤을 췄다고 하죠. 뭐 그런 기분으로 조준경 장면을 리종필 감독님이 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죽음이 아닌 의미 없는 삶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사실은 피아노형, 그러니까 현상이 규남에게 탐험가 아문센이라는 책을 선물하면서 남겼었던 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말이 규남을 추동했다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사연이기도 한데요. 두려움이라는 건 때론 움직임을 멈추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움직임에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결국 규남은 의미 없는 삶이 두렵기 때문에 달리는 사람 일 텐데 살짝 영화 밖에 이야기로 건너가서 이재훈, 배우 이재훈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사람일까라는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좋아하는 일인데 그 좋아함이 어떻게 보면 제 삶을 전체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매 작품마다 이제 관객분들과 혹은 시청자분들을 만나는 그 순간이 매우 두렵고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은 이제 뭐 재밌었냐 재미없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어떤 인생을 또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맹혹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려워서 잘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경력이 좀 쌓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좀 깊이가 생기고 그리고 기술도 많이 늘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경험치가 있으니까 좀 나 이 삶을 좀 여유롭게 어떻게 보면은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일매일이 이제 걱정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매우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더 잘하고 싶게 만드는 동력임과 동시에 스스로를 너무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지 않나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스스로 있는데 모르겠어요. 매 작품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더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저한테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그 카메라 앞에서 딱 서서 액션을 하고 연기를 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싶다.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에 대한 마음으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라는 마음으로 계시군요. 하나 더 이재훈 배우께 여쭤보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말하자면 배우 이재훈의 포지션의 변화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배들과 함께 찍은 영화가 많았죠. 뭐 고지전, 건축학개론, I Can Speak, 파파로티 같은 작품이 있었고 또래들과 함께 뭐 파수꾼, 박열, 뭐 도굴, 사냥의 시간 등 여러 작품을 함께 했지만 그 너머로 뭔가 이 배우가 이동해버렸다는 느낌이 이 작품에 이르러 들었어요. 이재훈이 어느덧 선배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하자면 고지전에서 그 전쟁 끝나면 대학 가고 싶어 했던 이령 같은 캐릭터를 홍사빈 배우에게 물려준 것이죠.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이재훈 배우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동역과 함께 한다는 규남이라는 설정 그 안에서도 후배를 이끌고 그 밖에서도 후배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연기한다는 데서 좀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마음가짐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네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저도 이렇게 작품들을 하면서 10년이 훨씬 넘은 또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또 배우의 길을 걷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뭐 배우들도 마찬가지인데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연령층이 낮아지고 이제는 그 중심에서 그래도 좀 뭔가 선배? 그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뭔가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 부여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연기를 할 때 연기를 잘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집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어떤 신인 시절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제가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지도 이렇게 보면서
주위를 굉장히 많이 살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제가 뭔가 엔돌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극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신들의 컷들을 가고 있지만 분명히 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다들 너무 만족해하고 좋아할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찍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희박하고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후회 없는 시간을 지금은 정말 후회 없이 한번 잘 해보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예 이제는 네 같이 이렇게 제가 뒤에서 좀 뭔가 밀어주는 듯한 어떤 네 선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이렇게 미숙한 지점들도 있고 부족한 지점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즐겁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준표 감독님이 우리 그냥 영화 좋아하던 애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영화 좋아하던 정말 애들에서 시작을 해서 물론 처음부터 애들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어느덧 한국 영화의 허리 세대가 아주 든든하게 된 이준표 감독 그리고 이재용 배우 구교환 배우의 만남까지 이 허리 세대가 얼마나 튼튼하게 한국 영화계를 바치고 있는가에 대한 증명이도 탈주 확인된 것 같아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탈주를 만났습니다.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질문